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요정 포미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쉐이커를 만들어 왔어요. 더블 하트 몰드를 사용해서 작업해 보았답니다. 리스 느낌을 내려고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럼 함께 만들어 봐요. 오늘은 안쪽과 바깥쪽의 하트 색을 서로 다르게 해볼 거예요. 크리스탈 레진을 나눠 담아줄게요. 크리스마스의 대표색인 초록과 빨강으로 조색해줄게요. 입자가 굵은 크리스마스 글리터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몰드에 틈이 좁아요. 몰드 안에 조심조심 담아줄게요. 흘러넘친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주면 돼요. 넘친 부분을 바로바로 닦아줘야지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답니다. 바깥쪽 하트에는 초록색을 넣어줄게요. 넘친 레진을 닦아주고 5시간 정도 굳혀줄게요. 뒷면을 덮어줄 거예요. 흰색으로 덮어볼게요. 글리터도 조금 넣어줬어요. 아주 단단하게 잘 굳었네요. 꺼내볼까요?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듬어줄게요. 리퍼로 잘라내고 사포로 갈아주면 깔끔해져요. 안쪽에 구슬들을 넣어서 채워줄게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구매했던 재료를 올해도 쓰고 있어요. 바깥쪽 하트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구슬과 글리터로 채워줄게요. 이제 필름을 붙여볼 거예요. 필름 자르는 걸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미리 잘라둔 게 남아있어서 깜빡했어요. 필름을 올리고 UV 램프에 3분 동안 경화시켜줄게요. 이번엔 바깥쪽 하트에만 물을 채워줄 거예요. 위쪽에 살짝 글리터를 올려서 꾸며볼게요.
살짝 걸쭉해진 크리스탈 레진을 올려서 도밍을 해볼 거예요. 레진을 교반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걸쭉하게 점도가 변해요. 물처럼 흐르는 점도는 도밍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다 흘러내려서 열심히 작업한 작품을 망칠 수도 있답니다. 앞면이 잘 굳었어요. 고리를 달아줄 구멍을 뚫어줄게요. 굳자핀을 잘라서 고리로 사용할게요. 레진을 묻혀서 끼워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리본 장식을 달아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완성! 이렇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 키링 만들기가 끝났어요. 레진은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도 멋진 크리스마스 작품 만들어보세요. 그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올해 꼭 함께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